진짜 대박이네.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계시지 않은가요? 저는 지금 사실 신세계를 느끼고 있어요. 그것은 바로 이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스테레오라는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덧큐티가 이번에 새로 이 마이크를 사줬어요.
쪽에서 뭐라 하고 싶은 거예요. 왜냐면 너무 아까워. 나이준 씨가.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ASMR 영상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, 어쨌든 저희 원래 가방을 보여드림. 이게 제 원래 가방이에요. 아, 너무 멀리 하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. 마지막으로 영상을 끄기 전에 새로 저의 언박싱 영상을 보여드리려고요. 저도 샀거든요. 산 건 아니고 엄마가 사줬어요. 아니 솔직히 요즘 진짜 노답인 게 진짜 노답인 게 뭐냐면 금리도 너무 많이 오르고 진짜 노답이에요. 거기다가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아 진짜 오늘 오면서 보니까 최저가가 휘발유 거의 1,900원에 육박하더라고요. 미친. 제가 처음 잘 샀을 때는 1,300원 얼마가 되길래 아, 좀 비싸네 하면서 좀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,600원이 되더니 아씨 비싸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1,800원 1,900원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월급은 안 오르고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라요. 어떤 가족 여튼 우울한데요. 그 와중에 사줘서 감사하고요. 제가 요즘 하여튼 월급도 안 오르고 이자는 오르고 빚은 많은데 이자는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돈을 아껴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옷도 진짜 어차피 회사 맨날 가는 거 회사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일 필요도 없고 하여튼 좀 그래가지고 그냥 지겹지만 똑같은 옷 맨날 입어야지 하면서 대충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회사에 있다가 막 가슴이 답답해지면 점심시간만 되면 빡쳐가지고 싶은 거죠. 왜냐면 회사 바깥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참지 못하고 외식해서 또 돈 쓰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신발도 솔직히 사고 싶었는데 돈 아까워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. 근데 엄마가 신발을 사줬어요. 제가 왜냐면 엄마가 신발을 샀길래 예쁘네 하면서 어디서 샀어? 얼마 주고 샀어? 했는데 엄마가 세일이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. 한 4, 50% 한다고 하길래 와 나도 알려줘
50만원 하는 신발을 보니까 돈 아까워서 사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안 사야지 하니까 엄마가 사줬어요. 엄마 미안. 갑자기 슬퍼지네.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뜯어볼게요. 사실 이 택배가 온 지는 좀 됐는데 뜯어볼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니까요. 어쨌든 다 제가 이거 도대체
청바지를 입었는데 갈수록 그냥 청바지가 저의 교복같이 되어버려서 청바지를 많이 입거든요. 근데 청바지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. 청바지를 신으면 너무 막 입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런 예쁜 구두를 신어주면 주절주절 너무 소리가 많았고요.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좋은 날 올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은 다 잊고 푹 잡시다.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이거 꼭 해야 된대요. 말할게요. 여튼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여튼 다음에도 제가 좋은 ASMR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일단 세팅을 좀 구성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려면 야근을 적당히 하고 들어오면 제가 이거를 할